드디어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대략적인 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릴게요. 일단은 어떤 세미나 일정은 오늘 하고 예, 목금 이틀 진행될 예정이에요. 근데 중간중간 빼면 안 돼요.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. 최종적으로 말하려는 내용은 쉬운데 그거를 점진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기존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내용을 꼭 들으셔야 돼요. 하고 목요일이랑 금요일은 하는 내용이 좀 틀릴 건데요. 목요일은 오늘 하는 거. 오늘은 기본 지식, 기본에 필요한 하던 정보들. 대표적으로 방금 제가 쉬는 시간에 틀었던 그 라플라스와 관련된 약간의 수학적인 지식 배경, 이게 일단 필요하고, 요거는 이제 라플라스가 되면 이 매트랩으로 이제 모터에 대한 간단한 DC 모터죠. DC 모터에 대한 어떤 모델링을 할 거거든요. 그럼 어떤 특성이 있는지 에 대한 걸 할게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모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터 앞에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구현해야 되는 제어기가 들어가요. 이제 제어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전류, 그 다음에 속도, 위치,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.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전류예요. 그 바로 가장 먼저 처음에 나오는 거거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매트랩에서는 걔가 이렇게 수식적인 걸로 수학적으로 모델링이 되는데 이 이틀 내용을 다 들으시고 나면 뭘 할 수 있냐면 DC 모터든 PMS 모터든 우리가 프로그램 갭 차잖아요. 걔랑 마니또예요. 마니또 쉽게 얘기하면. 아니도록 하죠. 그러니까는 진짜 결합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사상적으로.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이해하려면 이 내용을 알아야 되고 이 내용을 알려면은 약간의 수학적인 지식도 필요하고 전반적인 돌아가는 흐름도 알아야 돼요.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건데 제가 지금 두 분한테 보내드린 동영상 자료 있잖아요. 자료가 딱 여기까지 돼 있어요. 영상 자료가 딱 요까지 되어 있습니다. 그 이후에는 영상을 못 만들었어요. 왜냐면은 DC 모터에 대한 이 강의가 끝나면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매트랩으로 PMSM 모터에 대한 모델링을 하거든요. 이 모델링이 제가 언제 끝났냐면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끝난 것 같아요. 계속 삽질하고 있다가 교수님 또 하다 안 돼가지고 교수님한테 여기 윤영규 교수님한테 가서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물어봤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시니까 되더라고요. 굉장히 삽질을 하고 있었던 거죠. 알고 나면 되게 별거 아닌데 알기 전까지는 어려운.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막상 최종적인 거 형태는 되게 쉬워요. 제가 한 모델링도 심플 타입이고 심플 PMSM 모델 타입이거든요. 굉장히 간단한 모델이고 간단한 공식들이 들어가요. 그 시뮬레이션 하는 걸 보면. 근데 이거를 알려면 여기에 이제 끼어들어가야 되는 이론들이 있잖아요. PMSM 모터에 대한. 그것들이 책에 나와 있는데 책에 어느 포인트를 꼭 봐야 된다. 공식에 대한 부분, 그다음에 이론 설명에 대한 부분, 이 공식이 왜 나왔나에 대한 부분, 이 두 가지 정도가 나눠지거든요. 그래서 아직 완벽한 건 아니지만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그게 돼요. 그래서 내일까지 하게 되면은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. 제가 지금 PMSM 모터 그 코드를 CCS 거 지금 이준영 교수님한테 받은 게 있는데 그 물론
코드가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까지 모르겠지만 아직 모르거든요. 근데 거기에 변수 이름과 수식들의 구조가 조금은 이해가 가요. 조금은 아니라 많이 이해가 가요. 그러니까는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시어너 그거를 해독해도 아 얘가 변수가 어떻게 된다 이게 아니라 아 모터가 이런 코드로 움직이는구나라는 구조가 이해가 가요. 그 정도까지 가면 아마 자기 개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제어가 가능한 상태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이해는 해봅니다. 요 이렇게 틀. 사실은 이제 위에 오늘 할 내용은 라플라스랑 이 기본적인 DC모터 모델에 대한 어떤 제어 이론들인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상 한번 쭉 보시면 돼요. 그 영상에 글자는 잘 안 보이시는 것도 있잖아요. 근데 제가 뭐 없는 거 막 적은 게 아니라요. 그 라플라스 책 필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. 단지 그거를 거기도 제가 설명해 놨지만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게 잘 기억이 안 남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 정도는 써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아, 이런 식으로 내용이 쭉 흘러가는구나라고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나중에 책을 꼭 보세요. 얘네들은 주로 어느 책에 나와 있냐면은 제어공학. 그 다음에 라플라스 관련된 수학서적. 그 다음에 여기 북두출판서 거 저거 DCAC 또 뭐였지? DCAC, BLDC 어. BLDC 모터 제어 요 세 가지 정도 책을 참고하시면 돼요. 그러면 오늘 하는 내용들 때 아직 다 알 수 있어요. 하고 내일 하는 내용은 이 DCAC, BLDC 모터 제어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설명서 약간 요 목요일 거는 제가 집에서 우리 한창 힘들 때 혼자서 막 주말에 막 영상 만들어서 여기 경동이랑 여기 주대리한테 보내준 거였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막 하다가 너무 이상하면 제가 막 다시 하고 막 이랬거든요. 그러니까 자료가 그래 들을만 하잖아요. 가끔씩 이상하긴 하지만 근데 내일은 처음 하는 거라서 막 찾을지 몰라요. 강의할 때. 그러니까 알려드리는 건 다 자료로 뭐 적으시던가 뭐 하시고 나중에 좀 필터링을 해서 들으셔야 될 거예요. 일단 이렇게 해서 구데이 나와서 구데이 아 잠깐만 또 할 거 있긴 하고 그렇고 우선은 잠깐만 잠깐만 볼게요. 예.